예상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안광봉 목사님,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이 벌써 처서입니다. 혹시 해리 혹시 처서가 어느 날인지 아세요? 처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 뭐지 음력에 따라 한 해가 한 뭐지 24분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뭐 여름에 끝나는 점인가요? 저희도 좀 낯설어요. 처서가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는 맞아요. 처서가 이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날인데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여름이라서 더워서 잠시 뒤로 미뤄뒀던 일들이 있으시죠? 저는 옷장 정리를 너무 미루고 미뤄서 지금 살살한데도 소매가 없는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이제는 해야 할 것들, 미뤄뒀던 것들 다시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날씨가 좋아지면, 시원해지면 꼭 해봐야지 하고 미뤄뒀던 것들 있으세요? 목사님. 그쵸. 네, 시원해지면 할 거는 많죠. 뭐 야외 활동도 그렇고 자전거도 좀 타고 싶고.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탈 줄 모르세요? 전 자전거 타다가 팔 부러졌거든요. 이성미 집사님은요? 저요? 저는 성지순례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에 부풀어서 있습니다. 네. 예, 연예인들끼리 9월 4일날 가가지고 8박 9일 있다가 예. 근데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야 1년 뒤 아직 멀었어 그랬던 애들이 언니 벌써요. 아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근데 되게 쿵쾅거려요. 이스라엘에 지난번에 갔다 오고 느꼈던 것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기대감?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 제가 이스라엘 꽉 잡고 있습니다. 맛집 꽉 잡고 계십니다. 네. 해리는 뭐 미뤄뒀던 일 중에? 일이라고 할 수 없는데 네. 저 등산을 되게 좋아해요. 등산을 여름에 하기 좀 너무 힘드니까 네. 가을 오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단풍놀이 하고 싶어요. 총장님은요? 여름이 너무 바빴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해서 체력 단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을에 운동. 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덥다고 성경 공부 잠시 미뤄두셨던 분들도 이제 다시 인바이블과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바이블! 야곱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거래해도 늘 이익을 얻는 거래를 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고 때로는 큰 손해를 입히기까지 했죠. 근데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해 주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야곱을 이끄시는데요. 시작은 아름다운 여인 라헬이었습니다. 그 첫 만남 어땠나요, 목사님?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죠.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제 삼촌 집까지 가긴 하지만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8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길이고 요즘같이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 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들짐승에게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그 지역까지 딱 가서 라헬을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그것도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뭔가가 항상 이루어지더라고. 빨래터? 예, 우물가. 저쪽은 우물가. 예. 그래서 만나고 나서 정말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무 반갑고 이제 내가 좀 살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자기 친족, 어머니의 친척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왔구나.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이제 삼촌 라반까지 만났을 때는 뭐 끌어안고 난리가 났죠. 이제 팔자 폈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싹 텄고 이제 삼촌과 그런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이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얼마나 사랑을 하면 7년이 7일처럼 느껴질까요? 징그럽게 안 간대요, 요새 우리 날짜. 제가 궁금한 게 그 야곱이 원래 형을 속였잖아요. 그 장자권을 얻으시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야곱이 형인 에서처럼 자기가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네가 진짜 에서 맞냐? 그랬을 때 제가 에서 맞습니다. 근데 똑같이 속거든요. 그치. 라헬인 줄 알았더니 언니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속였는데 속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죠. 네, 또 궁금한 게 당연히 야곱은 되게 억울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또 7년 일해야 되게 됐으니까. 삼촌한테 그 속임을 당하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라헬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동안. 아니 뭐 사실 일단 얼마나 야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근데 뭐 오케이 뭐 7년 기다리고 뭐 어떤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그래도 그나마 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막상 7년 기다리면 더 기다려야 되게 되는 거예요. 저라면 뭐 그냥 떠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 라반 삼촌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7년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삼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은 7년인데 7일 후에 라헬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딜을 살짝 바꿔가지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라헬이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레아가 더 불쌍해요. 7일 후에 이 남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기 여동생하고 또 첫날 밤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면 자기한테 야곱이 관심이나 갖겠어요? 7일 후에는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레아는 거기서부터 큰 어떻게 보면 상처고 아픔이고 충격이죠. 엄청 나쁜 삼촌이었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자녀의 복을 주셔서. 나중에 위로를 해 주시죠. 아들을 4명이나 처음에 스트레이트로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근데 저는 레아 입장에서 보면 허구한 날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들어가 해서 야곱하고 그래서 그런데 야곱은 쳐다보지도 않고 라헬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마음은 그쪽에 있고 그렇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한 번도 나한테 오지 않는 건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애는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처음 주셨을 때 루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예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레아의 마음이 정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봐라 아들이다. 야 내가 아들 낳았잖아. 어이 양복 봐봐. 이제 나 무시 못하겠지. 아,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보라 아들이잖아. 근데 레아 자신은 해석을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뜻으로 이게 보라 아들이다. 괴로웠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 네 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근데 이제 원어에 보면 사랑받지 못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미움받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오, 아까 심정은 우리가 성경에 많은 걸 말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단어들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태를 여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묵상이 되는 게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우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여자가 소박받는 것을 넘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근데 그거를 미움받는 걸 보시고 태를 여시는데 그냥 보여주게 그냥 아들을 줄줄이 낳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에 염원을 담은 거죠. 두 번째가 시므온이잖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위가 이제 그 다음인데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유다잖아요. 찬양한다는 찬양. 뜻이에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냥 줄줄이 날 때는 자기 염원을 잔뜩 넣었더니 이제 네 번째 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이제부터 이제 찬양하리로다. 그 남편이 우상이었다가 이제 하나님한테로 시선이 옮겨지는 건가요? 이제 우상이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그게 가장 주요 이 넘버원이 네, 자기의 슬픔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아무리 싫은 여자도 이렇게 그 중매를 해서 얻은 여자도 내가 이 여자랑 첫날 밤을 보낸다는 거는 알고 보내요. 근데 레아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는 그렇죠. 순간이 아버지가 느끼니까. 넌 끝까지 라일인 것처럼 그렇죠. 해야 돼. 그렇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외마디로 아 레아다 이래요. 사실은 그렇죠. 원어를 보면 이게 레아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달려가서 왜 나를 속이셨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가 받았을 그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치가. 그 수치, 모멸.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량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운명을 가지고 결혼을 초야를 치른 거죠. 그런데도 야곱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정도면 세 번째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아, 레위. 네. 그럼 이제 연합. 아 이제는 남편이 나랑 연합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다가 네 번째 유다에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거든요. 거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도 다 상상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경쟁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 남편을 놓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느꼈을 그 비참함과 그런 것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는 아들이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하나님이 위로와 선물과 축복을 주신 것은 확실해요.